자, 그 다음 뭘까요? 유선 조직 외부 윤곽선의 돌출 혹은 함몰. 유선 조직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? 니플과 유륜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란 얘기죠? 자, CC에서는 이 부분, MRO에서도 마찬가지 니플과 그 뒤쪽에 있는 유륜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셔서 돌출되어 있거나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합니다. 자, 그 다음 뭐예요? 후지방층 내 고에코 음영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란 얘기예요. 후지방층이란 여기죠. 레트로만마리펫, CC, MRO. 자, 여기는 하이포, 즉 다소 에코가 좀 떨어져 있는 영역인데 패칭이니까 자, 이런 패칭에 에코가 증가된 의전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달라. 자, 그렇다면 사진으로 좀 확인해볼까요? 첫 번째 영상은 어디가 이상해요? 예, 화살표 되어 있죠? 잘 들여다보세요. 보이세요? 바깥쪽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죠? 서브큐타니우스 폐 쪽으로 마치 실질이 밀고 나간 것처럼 에코가 살짝 증가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. 예. 유선조직 외부 윤곽선의 돌출 영상이고요. 자, 우리 MRO 사진은 어디가 이상한가요? 살펴볼까요? 자, 쭉 훑어보세요. 자, 어디예요? 그렇죠. 요 후지방층 왼쪽과 오른쪽 비교했을 때 요 부분이 어때요?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안쪽으로 좀 당겨 들어가져 있죠? 에코가 다르죠? 네, 여기. 얘는 뭐예요? 우상측 대흉근 외연의 구조 왜곡이에요. 그래서 우리 맘모그라피는 기본적으로 실질과 맘마리 펫 간의 경계선에 돌출되거나 함몰되거나 혹은 모양이 다르거나 에코의 정도가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주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